안녕하세요, 독타준입니다. 오늘은 2021년 8월 25일이고요. 제가 20일 날, 5일 전에, 무려 5일 전에 시드니가 락다운이 더 연장되었고, 그때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 5일이 지난 25일인 오늘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. 919명이 나왔고요. 이거는 호주 전체에서 나온 확진자가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가 포함되어 있는 뉴 사우스 웨일즈 NSW 주에서만 919명이 나온 겁니다. 이것은 한국과 비교를 하자면 인구 대비 한국보다 지금 이쪽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주위에 보면 그냥 마트에 갔다가 또 동선이 겹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밖에도 안 나가고 웬만하면 마트도 다 배달시켜서 쫄보기 때문에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락다운이 또 연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. 이것도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앞으로의 제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저희 이렇게 락다운 되기 전에는 코로나 영향 안 받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잘 돌아다녔잖아요. 네, 그때를 가정했을 때 저희 신랑이 지금 일을 찾고 있고 거기서 만약에 일이 잘 구해지면 저도 여기 생활을 접고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물론 여기서 제가 털을 닦은 지 4년이 됐는데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눈에 밟힐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떨어져서 몇 주도 아니고 며칠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떨어져서 서로 씩씩하게 잘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인생 별거 아니고 뭐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봤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나 싶어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같이 사는 게 맞다고 결정을 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사 온이 집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을 이용해서 이제 주 이동이죠. 장장 1,40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해야 할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. 너무 막막해서. 그래서 지금은 9월까지로 락다운 예정이지만 이게 만약에 더 연장이 된다면 정말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과 인사도 못 나누고 얼굴도 못 보고 정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너무 황당할 거 아니에요. 쟤는 갑자기 어딜 간 거야? 어? 얼굴 인사도 안 하고 저렇게 가버리면 어떡해? 그래서 이렇게 뭔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까 봐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전 정말 제 잘못이 아닌데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. 이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다가 이게 한달 넘어가고 한 달까진 괜찮을 수 있어. 근데 두달 넘어가고 또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이제 스물스물 또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.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눈에 너무 밟힙니다. 그래서 최대한 이 락다운이 빨리빨리 마무리되어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고 마무리 잘하고 갈때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다들 좋으신 분들이라 그리고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 저의 행복이 제일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힘이 되고요. 지금 이렇게 락다운이 길어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유학생분들도 너무 힘들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못하고 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원금은 들어오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라서
근데 지금 돈보다 중요한 건 사실 건강이기 때문에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진짜 백신 잘 맞으시고 더 이상은 제발 1,000명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제발, 제발 빨리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락다운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플리즈 제발. 그러면 진짜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지금 또요 며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난리도 아니죠? 네, 이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, 수분 공급 잘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면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. No worries. Bye bye.